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순환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오늘도 또 한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다시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그나마 조금 풀렸습니다. 어제는 저 엄청 추웠었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자, 뭐 잠깐 저 방송 그 차트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짚어가 볼 게 있어요. 예. 뭐 주식하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되느냐. 뭐 CPI가 뭐고, 뭐 근원 CPI가 뭐고, PMI가 뭐고. 그런데 이제 1,400만, 1,700만 개인 투자자라고 이야기들을 하셔요. 방송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왜 1,400개, 1,700개냐면 계좌 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뭐 증권회사를 한 곳만 거래를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개는 저 한 두 군데, 세 군데 예, 계좌를 트셔서 예,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계좌 수는 이제 뭐 1,400개에서 1,700개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는 실제적으로는 한 6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도 이제 증권 방송을 여기저기 좀 저도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좀 채널을 돌리면서 보는데요. 우리 이제 종목 진단 같은 거 하실 때 우리 저 시청자님들 보면은 전혀 예, 주식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상식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뭐 개중에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요 배우셔야 됩니다.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 자,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어제 그 미국에서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3.2%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하고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는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제외한 코어 CPI라고 그러는데요.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요 4%대입니다. 자, 보세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에 도달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더 올리지 않고 동결 내지는 이제 인하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고요.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4%거든요. 이게 2%대까지 내려와야, 그제서야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잘 보세요. 미국의 근원 CPI라고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뭐냐면요. 미국의 그 렌탈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요. 저기 그 월세입니다.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거든요. 예. 미국의 우리나라 따지면 월세가 렌탈비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70%를 차지해요. 그 70%가 자, 그 임대사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임대사업자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분들도 그 어떤 상업용 임대사업자는요. 변동금리예요. 그럼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요. 되게 지금 한 8% 정도 됩니다. 8%. 그러면 임대사업자도 이자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돈 온리 100% 내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이자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개인 그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려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돼요. 좀 약간 모순이 있죠. 선행돼야 돼요. 기준금리가 내려야 일단은 그죠. 렌탈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고, 세 번째는 주택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의 소비가 예전만은 못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현지 시간 15일로 지금 결정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한 4% 초반대로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 4.4. 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몇 퍼센트다? 그래요. 0.5% 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높잖아요. 그죠? 예, 엄청 높죠? 예, 4.5%가 돼버리면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국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요, 프랭카드가 딱 붙였는데, 그런 프랭카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예.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물가는 이 정부가 잡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기준금리부터 뭔가 동결 인하돼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는 거지. 어떤 각 나라의 뭐 G7 국가들, 특히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저 지지율이 17%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독일 총리든 뭐 프랑스 대통령이든요, 지금 지지율이 엉망이거든요. 그거는 뭘까요? 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4.4%면요, 미국의 기업들이 현금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몇 퍼센트 줘야 될까요? 못 줘도 7%에서 9%는 줘야 살까 말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4.4%도. 그래서, 현지 시간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물론 이제 실무진들이 미리 만나서 조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냐, 내년 초까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잘 보세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요, 지금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그러면 뭔가 부양책을 펼쳐야 돼요. 중국 국민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소비 안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면 이제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과감한 어떤 돈 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가격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 돈을 확 풀어버리면요, 중국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무너진다는 건 전 세계 경제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국제금리 내려라. 우리가 살 테니까. 그동안은 이제 미국 국제금리나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요, 시장이 집어 던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국제금리 내리면 뭐 자기네들이 사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바이든 입장에서도 카드를 하나 내민 거죠. 러시아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를, 예, 시진핑 주석한테 좀 부탁을 할 겁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죠? 예, 세계 정세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알아야 될까? 예. 모르셔도 되는데요. 예. 그래도 좀 자꾸 배우려고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갑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그래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저는요, 방송 심의 규정을요, 준수합니다. 예전에는요, 종목들을 이제 다 열어놓고, 이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금감원 제재 때문에 힘듭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화면에 창을 하나, 예, 통으로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분봉 차트라고 그랬어요. 0%에 7%에 이거는요, VI 발동이고, 그러고 14%. 자,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요, 시가로부터, 그죠? 예. 어쨌든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가, 그렇죠? 30%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 제한폭이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4%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분봉 차트를 제가 이렇게 이제 확대시켜서 제가 일일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분봉 차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2분봉, 이제 초반에는 2분봉 보다가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3분봉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9시 40분, 50분 되면 아무래도
예, 좀 더 길게 보려면 4분봉, 그리고 10시가 넘어가면 10분봉, 이렇게 골고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2분, 3분, 4분, 5분, 10분 이렇게 분봉 차트를 다 열어놓고 보시려면 아무래도 그만큼 모니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나 오늘이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분봉에서, 그죠? 뭐 2분봉이 됐든, 내지는 3분봉, 4분봉이 됐든 시가로부터, 그죠? 분봉도 시가로부터, 그죠?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3.5%입니다. 이 자리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요. 예, 도달을 하면서, 물론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죠? 자, 예. 그런데 0에서 7%,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캔들을요, 0에서 7% 안에다 지금 캔들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3.5%가 7% 이내에서 만들어져야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단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셨죠? 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제 매수를 해서, 물론 이제 눌림 주죠. 예, 실전에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5%가 통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걸리죠. VI 발동이라고 10%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저는 상한가가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0%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 왜 10%입니까? 예, 여기서 누군가는요, 더 갈지 안 갈지는 결정을 하겠죠. 개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반드시 저는 14% 이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오늘 주가가, 예, 뭐 30% 금방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게 이제 삼각 매매라는 건데요. 삼각 매매. 자,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0%입니다. 어제 종가로부터 0%.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작점도요. 시작점도 플러스에 시작할 수 있고, 마이너스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예,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하든 처음에 어떤 종목이 나타나면 일단 100만 원 매수를 하시고, 떨어지면 200더, 떨어지면 400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좋은 거 없어?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0%, 30%를 한 번에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이 화면으로 갑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부분요. 그리고 상단은요, 3%고요. 하단은 반대로 마이너스 3%겠죠.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종가 대비 플러스 3%를 시작하면 일단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 3% 이하에서 시작하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갭. 네, 갭의 기준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3% 떴다가 예를 들어 4, 5% 시작했다가 쭉 가버리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조정을 주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는 매수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4.2%에 시작했다. 이 종목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등을 줄 때 다시 이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절대로 건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 붕 뜨면요, 놓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하단 부분에는 제가 반으로 갈랐어요. 그러면 0에서 3% 반 갈르면 마이너스 1.5%고요. 물론 상단도 퍼센트는 있겠습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요, 플러스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플러스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에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할 텐데, 이 삼각형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각 매매라고 그래서 100만 원 사고 떨어지면 200만 원 사고, 떨어지면 400만 원 사고, 더 떨어지면 800만 원 사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고요. 여기가 0% 기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매매할 때 100만 원 사시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200만 원 사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에 다시 올라오면 100만 원 사시고 그러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내 쭉 올라가서 주가가 한 뭐 5% 갔다 그러면 5%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수익 300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400만 원이네. 그죠? 20만 원이요. 자, 100 사고 200 사고 100 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내렸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자,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시가입니다. 예? 예,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내 빠져버리고 이렇게 끝나죠. 이거를 시고, 예, 저종이라고 그래요. 시고 저종. 이거는요, 음봉이 되겠죠. 그죠? 음봉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예,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떨어져요. 그죠? 시가로부터, 그죠? 시가로부터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고, 꺾여버리죠. 그러면 시작에서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잘 덤비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아 샀어야 되는데 사면 이미 꺾여서 그 가격대를 유지시키죠. 이거를 시, 저, 고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거는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잘 보시고 자, 밑둥지에 그러니까 100 사고 200 사고 100 사고 200 사고 다시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400을 사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올라오면 200 사고 또 떨어지면 400 사고. 그러니까 잠깐 100, 200, 100, 200, 200, 100, 400 이게요. 순식간에 2천, 3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첫 배팅이 100만 원부터 매수 들어간다는 분할 매수는 최소 1억 정도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10만 원 사고 20만 원 사고 10만 원 사고 20만 원 사고 40만 원 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금방 몇백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 대개 8개는 떨어졌다가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물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요, 갭상에서 올라가지 바로 어제 종가 대비 시가 이뤄놓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계속 샀는데요, 주가가 3%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3만큼 사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700이라고 100, 200, 400을 더해놓은 건데, 100 사고 200 사고 갔다 이거 출렁출렁 거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범주 내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계속 샀는데 700이 아니라 1000만 원 샀다 그러면 이만큼 3% 밀리면요. 1000만 원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실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적 300, 700, 이 부분 1400. 자, 차트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요. 좌측 상단에는 제가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을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오시면 대전 강연에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이 아침에 시작해서요. 아침에 시작해서 여기가 0이고 7이고 그죠? 여기가 3.5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들어가서 정확하게 14% 가기 전에 매도 신호 나왔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날 이 A라는 종목이 여기 이 부분 3.5% 이 노란 색선이요. 3.5%를 통과한 거죠. 0%로부터 0, 3.5 저 위에가 7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거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 확인하실 거.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어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거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예, 보니까 엄청 낮네요. 좋지 않네요. 웃기지 마요. 어쨌든 흑자기만 하면 됩니다. 흑자. 예. 흑자기만 하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81%에 유부율 자체가 3,958%입니다. 원래는
150% 이하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요. 이건요. 그냥 흑자기만 하면 돼요. 흑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흑자기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건 BPS인데 2292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즉 PBR로 계산했더니 지금 0.61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얘가 청산가치가 2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니? 2만 원에 0.61배, 61%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를 봤더니 이거를요. 2만 원에 61% 계산해서 이걸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4,75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2,460원인데 얘가 얼마라고? 24,750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24,750원 갈 때까지 이 종목은 들고 있으면 괜찮겠네요. 대박나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에 예, 여기다 이제 배 하나 띄우는 거죠. 그죠? 배 하나 띄우고 내가 여기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서 뭘 잡고 있어요? 예, 뜰채만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 종목을 뭐 50개가 됐든 예, 100개가 됐든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예, 팔 딱 뛰면요. 그냥 뜰 채로 휙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성소장의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주식 대혁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응?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아셔서 뭐예요? 그죠? 세상 걱정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걱정만 하시면 돼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확인이 되세요. 장부 봤으니까 멀쩡하고요. 목표가 딱 정해놨는데 얘가 12,000원이에요. 아직 멀었거든요. 24,000원인데 지금 12,000원이면 거의 더블 아니겠어요. 그죠? 그 들고 가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분봉해도 일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매수를 했겠죠. 그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수해서 이게 지금 VI 발동이라고 이게 10%입니다. 발생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14% 가기 전에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100 사고 200 사고 100 샀더니 아니면 100 샀더니 그냥 바로 쭉 가버려 가지고요. 8% 수익 났어요. 아씨, 내가 2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100만 원 사라서 100만 원 샀더니 바로 가버렸어. 그럼 8만 원. 아참 1천만 원 샀으면 다르지 그죠? 80만 원이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건 하순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을 다른 종목 갈까요? 이 종목도요. A라는 삐리리 종목인데요. 아침에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자 여기 0에서 7입니다. 7%. 이 공간 내에서 이 캔들이 발생했어요. 이 위에서 발생하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게 이게 정말 기뻐요. 저한테는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게 아까는 그죠? 아까는 그 종목 가지고 뭐 100만 원 샀는데 바로 8% 가버렸네. 에이 젠장. 이게 아니고 이거는요. 하루에 1억도 살 수 있고요. 5천만 원도 살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게 저쪽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면서요. 거리량도 꽤 크네. 자, 일단은요. 80만 주 딱 돌파하면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요,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이제 장부라고 쓸게요, 장부. 예, 장부는 예,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종목은요, 손도 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얘도 종목을 봤더니요, 일단 대주주 분이 43%. 왜 자꾸 대주주 지분 얘기할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된 종목은요, 절대 손대서는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건 끝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보세요. 어? 예. 이화그룹 관련주라든가 뭐 쌍방울, 광림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다 보시면 이거 다 밑에 있는 거라고요. 뭐 9%, 17%, 14% 이미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나 유동비율, 부채비율 안정성 지표도요. 그전에는 좀 이게 좀 꺾였지, 그저 반대로 뒤집혔다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특히나 좀 많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좀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흑자죠? 뭐 직전 연도보다 뭐 이게 의미 없어요. 일단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땠느냐? 흑자냐, 적자냐? 흑자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77억에서 영업이익이 20억 됐으면 이 회사 지금 뭐 반에 반토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부채비율 40%에 460%.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150에 1000% 이상이라며. 아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150. 이걸 3등분 합시다. 그러면 50. 그럼 1000%요. 1000%를 3등분 하면 330. 그러니까 50에 330%나 150에 1000이나 같은 의미라고요. 그죠? 그럼 40에 461%면 좋은 거라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BP에서 보니까 2809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800원. 그런데 이거는 직전 22년 자료고요. 이건 뭐냐면 22년에서 지금 23년이잖아요. 예, 23년이에요. 23년에 분기는 의미가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보는 거예요. 상반기가 지났어. 그럼 6월 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죠. 1, 2, 3월 달 그리고 4, 5, 6월 달에 대한 예, 요때에 대한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분기, 2분기고 그다음에가 7, 8, 9잖아요. 7, 8, 9. 그럼 7, 8, 9에 대한 분기 실적은 45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중순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미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1, 2, 3, 4, 5, 6월 달까지니까 이때 당시에 BPS가 얼마냐 했더니 2,696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비 몇 배로 계산되고 있냐 그랬더니 0.82배. 그러니까 82%, 2,600원 82%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2,695 곱하기 0.82 는 곱하기 2 하면 뭐라고 써져있냐면 4,420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4,42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세요. 자, 다시 잠깐 갈게요. 이거 2,500원이요. 이게 포착이 돼서 이 종목이 들어가세요. 2,575원에 포착이 돼서 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4,420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4,420원 잘 기억하세요. 저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뭘 하냐면요.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근데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수익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수익. 예? 일주일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단타 치려다가 스윙을 넘어서 뭐로 갈 수도 있어요. 중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이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그다음에 영업이익 흑자의 부채비율 유보율의 BPS 청산가치 대비 지금 이게 괜찮으면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 매매하실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어떤 그 방송에서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저기 뭐 너튜브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뭐 명확치는 않으나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명의를 도용해서도 지금 카톡이 운영되고 있대요. 한 세 군데나. 저는 카톡 안 합니다. 저는 SNS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 전에는 이제 문자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 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 진짜 위험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삐리리란 종목이 4,420원이요. 그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두리 양식장에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 추가시켜서, 이렇게 쫙 펼쳐놔요. 이렇게 쭉.
예, 이게 지금 뭐 그리는 거예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을 쭉 펼쳐놔요. 그럼 종목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갑자기 하나 거래량 들어오면서 빨갛고 거래량이 훅 들어왔어. 특이하게. 그러면 그것만 그냥 매매하시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 보면요. 이게 5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 70개, 100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군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혼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목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최근에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테마성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는다? 왜 안 보여주는데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트가 다 멋지게 간 종목들을 추천하는데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재무제표 받듯이 오케이, 땡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꺾인 겁니다. 화면 보시면요. 크게 갈게요.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매수했다가 떨어지면서 계속 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볼까요?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했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매수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 중심에 대고 계속. 그죠? 얘가 이제 0이잖아요. 여기서 포착됐으니까 100 사고 뭐 또 100 샀는데 200 사고 100 사고 200 사고 100 사고 200 사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뭘 붙입니까? VI 발동. 이게 10%입니다. 다시 한번 색상을 바꿔서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10%입니다. 이게 7%고요. 이게 3.5%고요. 이게 0%입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0에서 7% 이 진폭 내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윗꼬리 단봉 윗꼬리 그냥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샀어요. 그러고서 정적 가죠. 그럼 이때 무슨 생각 드냐면 이제 그만 사야죠. 매매를 그만하고 자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100, 200, 200, 100, 100, 200 쭉 모으니까 오 이게 뭐 3,200 됐다. 그럼 이제 팔 준비해야죠. 합산해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를. 오 그랬더니 다시 밀리죠. 그럼 매수. 갔어요. 다시 매수. 14%라고 하는 이 근방에서 매도 신호가 안 나와도 팔아도 되겠지만 기다렸더니 이 지점에서 이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 이 5R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5R 밴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R 밴드에 신호 검색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5R 밴드가 뭐냐? HTS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보조지표냐? 아니죠. 그건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요. 몇 퍼센트일까요? 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 내지는 또는 이 신호가 나오는 이 12%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과 달라요. 100 샀는데 훅 가버리면 재미없고요. 우리한테 좋은 종목은 이거예요. 가지 않고 예 조정 주다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거. 그러면 참 좋죠. 기분 좋죠.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이 바로 사서 급하게 그냥 바로 슈팅 날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정을 주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손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서 한 종목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4,000원짜리라고. 이거 아직 멀었어요. 그죠? 막 오늘 이제 해 드셨으니까. 또 내일이고 모레고 또 아니 이게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 4천원 그 근방까지 갈 때까지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죠? 예, 그래요. 자, 이쯤에서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주식은 알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업도 아니고요. 주식은 진짜 매매하지 마시고 어떤 그 열심히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개 이제 여쭤보면요. 이제 노후죠, 노후. 내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영업을 하다가 또 많이 이제 힘들어서 뭐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시나 해서 예, 막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그래서 야, 때는 이때야, 뭐 은혜 받을 때가 이때야, 뭐 대박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유일하게 이데일리 TV 그 대가들의 투자입법 수요일 예, 밤 11시 성소장의 주식태 혁명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팔아치우는지에 대해서 대주주가 고점에서 팔면 그거는 끝난 거죠. 거기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사게 됐느냐? 더 간다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더 갑니다 하니까 사는 거죠. 예,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2시에 제가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떤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서울대 강연에 서울에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대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지방에서도 오시기가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진짜 물론 이제 자금력이 크신 분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노후를 생각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방송에서 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세월이 가는 모양입니다. 많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단위 격주로 진행을 하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종목을 또 이어서 좀 볼 텐데요. 예, 아까 드렸던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성향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향, 예, 성향이라고 그래요. 성향. 예, 네 주식 성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성향이란 말은요. 너는 단타쟁이야, 어떤 뭐 장기 투자야, 뭐 중기 투자야, 스윙 투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뭐 여유 돈이 있는데, 물론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짬짬이 좀 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좋은 거 없어요. 그냥 들고서 그냥 여유 돈이 뭐 한 3천만 원 있는데, 사서 쭉 가서 6천만 원 될 만한 종목 없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봐. 없어요. 그죠? 없다고요. 알겠죠? 예, 없어요. 방송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성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내가 종목을 샀는데 내가 장기 투자자야지 하고 저 장기 투자야지 하고 샀는데 이게요. 막 주가가 막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막 25%, 22%, 30%씩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2,000원에 샀는데 막 6,7,000원 되면요. 파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로 보고 있다가 단기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안 가요. 그래서 5일 있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걸 샀는데 뭐 두 달 있다 갔어요. 뭐 그럼 내 성향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예, 정상적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처음에 매수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또 이 방송을 또 다시 듣고 싶거나 그러시면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또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VOD였었는데 지금 너튜브가 지금 잘 돼 있어서. 자, 종목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A 종목 삐리리라는 종목인데요. 예, 종목인데 자, 여기서 보면요. 지난 11월 8일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그죠? 예, 포착이 되고 이렇게 가서 이게 14% 근방에서 신호 나오면요.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만큼 올라오면 오 괜찮은데 대개 이쯤에서 매수를 되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취하는 게 이제 손절이라는 건데 물론 손절 필요하죠. 예. 주식시장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늘 많이 듣죠. 그죠? 매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매수가. 그러면 뭘 정해줘요? 예. 목표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뭘 정해줘요? 손절가라는 걸 얘기해줘요.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2,0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800원. 이건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주식 있는데 누가 돈 땄느냐. 원숭이. 그러니까 이게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이미 목표가를 아셔야 돼요.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차트에 다 나와 있다고요. 알겠죠? 물론 손절가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예,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줘야 된다. 손절하라고 내용을 공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5% 떨어졌다가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종목 보면서 저 앞자리, 바로, 예, 이 자리를 확대해서 끌어온 게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선 보이시죠? 그죠? 이게 3.5%인데 0으로부터 3.5예요. 요렇게 딱 진행되면,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예를 보는 거예요. 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노트북 하나 갖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수시잖아요. 자, 56%의 대주주가 그리고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자체가 보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매출액 영업 대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비율 그리고 BPS를 보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캡처를 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럼 여기서는요 영업이익이 154억에서 308억에서 319억 괜찮겠네요. 이때는 뭐 아주 좋았겠네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흑자예요. 흑자 거물흑자. 검정 글씨로만 써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채비율 유불이라고 그랬죠? 예. 97%에 5,000%.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50 이하에 1,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97에 5,000%라. 대주지분이 56%라. 그러면요, 56%가 어떻게 20% 가까이 될 때까지 두고두고 우려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까지 내려오기 전에 얘가 색을 바꿔버려 빨간색으로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적자가 써 있거나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이 종목은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준과 원칙이 벗어난 종목이다 그러면요.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게 BPS라고 해서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라고요. 그죠? 청산 가치. 그래서 뭘 준비해 왔냐? 이거는 상반기 6월입니다. 6월. 예, 6월. 상반기에
6월달 2분기에 청산가치가 5,189원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되니 했더니 지금 0.8배, 5,189원의 83%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5,189에 곱하기 0.83은 곱하기 2를 하면 뭐라고 쓰냐면 8,610원이라고 나와요. 8,610원. 괜찮죠? 괜찮죠? 특히나 저는 부채비율 유부율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종목, 예, A라는 삐리리 종목을 잘 담아놨다가 두고두고 8,610원 올 때까지 계속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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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목만 4, 50개만 있으면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자, 얘도 똑같아요. 매수했죠, 그죠? 또 추가 매수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10% VI 발동 정적 가구.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내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을 즈음, 즉 14% 위치로 갈 즈음에 5R 밴드라고 해서 고동세 과설표가 딱 뜨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망쳐, 빨리 나와. 끝났어. 그런 얘기죠. 캔들이 커지면서 작아지는 거죠. 거리량도 줄어들고. 이해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는요. 9%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예, 바로 꺾이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언젠간 좋은 세상이 늘 사이클대로 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